해서 바로 다 머리 빠져부터 저기 이 물집 다 홍반 생기고 점이 생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심한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허용 받는 거에 한 1000배 정도 받으면 그러면 그때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하면 쉽죠. 근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참 힘들어요. 역학 자료가 없거나 이때라도 열려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그리고 이 사람 암 발병했어요. 그리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셨습니다. 그러면 이사가 올 때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럴 사람인지 아니면 25년 전에 어디 여행하다가 아스팔트에서 받은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어디서 그 체르노빌에서 온 그 저기 세션 마셨는지 그건 전부지도 모르죠. 그러니까 이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역학적으로.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과제죠. 그래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하는 게 맞죠. 그게 이제 정보 역할이에요. 그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 공간, 네.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정보 역할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. 그런데 뭐 숫자가 뭐 7,700불이에요. 지금 일본하고 전쟁 중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후쿠시마예요. 우리가 막아야지 다른 나라들은 남의 이야기잖아요. 영국, 독일, 뭐 호주만 하더라도 먼 나라다. 근데 호주는 벌써 기록 영어 만들고 그랬잖아요. 우리밖에 없어요. 중국 반대쪽이잖아요. 대만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요. 근데 우리나라 동해 남해는 사정권 안에 들어갔어요. 동중국까지 갔다가 영국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대한해협이 뚫려있어요. 그리고 저기 위에 그 스카르해협도 뚫려요. 그러니까 해협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일본 군의 연행가 더 영향을 받겠죠.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군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셔야죠.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단체가 이게 아니고 우리 외교부가 과학기술부가 또 먼저 안전위원회가 뭐 경우에 따라서 통상 뭐지 산업부 그래서 일본이 압력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소위 강단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. 그 말 한마디면 되는 우리 국민 다 아시잖아요. 아신 만큼. 근데 그 말은 안 해. 괜찮다. 끝나버리니까. 그럴까? 저만 안 그래도. 안 그래요? 그게 문제라. 그러니까 국민, 대민 그 뭐랄까 수용성을 얻지 못한. 그 왜 땅이 없겠어요? 우리보다 더 넓은 땅인데 왜 없어요? 괜히 그 엄살 피우는 거죠. 그리고 그쪽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후쿠시마 전부 주변 산림 국유화하라 이거죠. 나라가 살아 거기다 그냥 보관해라. 왜 못해요? 왜?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내 땅을 쓰는 거죠. 국유화하면 되는 거거든요. 저기 어차피 주민 근데 그걸 아는 거죠.